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미국의 극장은 좌석 번호가 지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빈자리에 그냥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 앞자리에 키가 큰 사람이 떡 버티고 앉아있네. 이럴 때 참 짜증나겠죠. 그렇다고 서서 볼 수도 없고. 네. 네, 그럴 땐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좀 낮춰주세요. 좀 낮춰주세요. 네. 표현을 다 알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낮춰주세요 하는 말. Please, I can that scene so. 그다음 모르겠네.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그냥 머리를 갖다 한 대 쥐어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please, I can't see so. 거기까지는 지금 제대로 했다 이거죠? 아, please, 미안합니다. 내가 I can't see, 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so 그래서 어떻게 하라? 자, 고등학교 학생 나와보시죠. 예. 네. 아, 키가 좀 작으시구나 마이크에. 예. 네. 그렇게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Please put your head down. Please put your head down. That's understandable. I can understand it. 이해할 만하다. 예. But it's not good English. 그런데 그건 좋은 영어가 아니다. 예. 어우, 그래서 상당히 A-. 예, A-. 야, 박수 좀 쳐줘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 대학교 언니 나와가지고요. 자, 고개 좀 숙여주세요. Please get out of your head from this side. 이쪽으로부터 머리를, 머리통을 쳐버려라 그런 얘기네요. 예, 거의. That sounds painful. 그 참 고통스러울 것처럼 들립니다. 고개를 딱 없으면은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얘기인데, 좀 낮춰 앉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낮춰 앉아 주시겠습니까?는 말을 Sorry, but would you lean down a little? Lean down. Lean 하면은 기대는 거죠. 그리고 down 하면 아래쪽으로니까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엉덩이를 밑으로 좀 이렇게 내서 그래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다 보여줘야만 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Sorry, but would you lean down a little? Sorry, but would you lean down a little? Sorry, but would you lean down a litt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자리 좀, 이 자리 누가 차지한 겁니까? 이런 말은? This seat on reservation? 네, 복습을 통 안 하는구만. 자, 여기 이 자리, 오늘 처음 오셨죠? 아, 미안합니다. 네, 아,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 자리 있나요? Is this seat is 아니야? This seat is free. 아, 이 자리는 공짜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네. 네. Is this seat taken? 와, 참. 고등학생이 제일 나. 잘했습니다.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네, 이 자리 누가 있나요? 하는 말이었습니다.